제가 축구를 누군가를 시키면 이강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강인을 보면 가장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강인은 이 포인트부터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춘수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인 선수 너무 좀 잘하고 있잖아요. 이강인이 이렇게 왼발이 대단한 이유가 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왼발잡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오른발잡이를 하다가 왼발잡이였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스텝 자체가 달라갖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가 비빔발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가 많아? 오른쪽. 그렇기 때문에 너 왼발을 쓰지만 오른발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옛날 때 조상은 중이야. 그래서 왼발이 네가 왜 좋냐면 디딤발이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의 조상 옛날에는 오른발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DNA가 오른발의 DNA가 확실히 왼발보다는 선조 때부터 갖고 있는 DNA가 세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좋은 디딤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근데 강인이는 신체 조건이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편은 아니죠. 키라든지 여러 가지가. 근데 제가 축구를 누군가를 시키면 이강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릴 때는 기초. 어릴 때 두각이 키 큰 애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는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성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빠르다 느리다의 차이는 있지만 폭발력이 비슷해져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과 몸싸움하면 당연히 지죠. 하지만 그거를 깨부실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생겨요. 스피드든 재치든 아니면 센스든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 강인은 어릴 때 왼발잡이를 이용한 기본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왼발을 잘 쓴다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가다가 크면 클수록 뭐가 돼요? 힘이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 기초가 살아나면서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강인은 이 포인트부터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기가 완벽한 거예요. 이강인을 보면 가장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은 나중에 배우려 그러면은 안 돼요. 버릇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나는 신체 조건이 작아. 얘한테 밀릴 수 있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그 기초와 여러 가지 축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자기 몸 안에 넣어놓고 크면 클수록 먹고 그러면서 자기 신체가 늘어나면서 그 기초가 발달하는 거예요. 확실히 스페인처럼 예. 선진 축구를 배운 것도 한몫.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기초를 가지고 없었으면 강인이가 스페인 축구에 적응을 못해요. 스페인이 워낙 기초가 튀어나고 이 센스들이 좋아갖고 제가 얘기해서 스페인 10회는 수비 라인이 그렇게 잘 돌릴지 몰랐다 해요. 그 정도로 이게 빌드업이나 기초적인 부분이 좋은 팀이어서 어릴 때부터 갔던 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키고 키. 키가 아니고 키.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유용하게 써먹을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축구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잡거나 했던 부분들이 피지컬을 가진 사람 이겨낼 방법은 이강인 시스템처럼 가야 된다. 형님이 유키즈 나한테 했던 말이 어릴 때는 무조건 기본이다. 이기려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럼요. 이기려는 축구는 뭐냐면 지도자 때문에 바뀌는 거지. 흥민이 아버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아이들에 맞춰줘야지 지도자의 성적에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보다 즐기는 축구가 기초를 해서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 아니 키야. 죄송해요. 갑자기 났어. 자기의 목숨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적적인 부분에 가야 돼서 결과를 먼저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보다는 이길 수 있는 스피드와 피지컬과 이런 걸 먼저 가는 부분이죠. 현재 쓸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베이스가 꾸며지는 거죠. 지도자분들도 어쩌면 이해는 되지만 이제 선진교육과 국가대표를 통해서 은퇴한 지도자를 하는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을 보면 뭐 선배님도 있겠지만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이게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결과를 내는 축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원을 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창의력과 이런 자원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이런 이강인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인이가 어릴 때 스페인 넘어갔던 거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아닙니까?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주는 거를 배웠던 거잖아요. 그때 강인이 계속 한국에서 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스 문제를 풀려면 이거부터 풀어야 된다. 지도자에겐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간을 가진 뒤에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줘야 이강인이 나온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키 안 클 수 있어요. 오은영 박사 같죠? 그러니까 네. 이 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축구가 즐기면서 하면서 이 친구가 기초. 기초는 누구든지 똑같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 기초 안에서 신체 조건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배운 거예요, 강인이. 떡상할 수밖에 없죠. 쟤 떡상한다고 그랬잖아요. 형 말고도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떡상한다. 그 다음에 성격 자체도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강인이 더티 플레이하는 애들 상대로 되게 기 안 죽고
화내고 그런 모습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화를 내는 스타일이고 강희는 이제 네. 승부처나 아니면은 자기한테 해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게 강하게 나간 게 맞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시아 축구를 그래도 좀 우습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흥민이나 강희 같이 이제 성적 민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아시아가 더 우뚝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 팬들은 그래도 축구는 유럽이고 아시아는 좀 약하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지구 들어가면 안 되죠. 선수는 자기 약점을 안 들키는 게 좋아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쟤는 뭔 얘기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보다는 쟤는 건들면 안 돼. 도라이야. 쟤 무서워. 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낫죠. 그런 부분을 강희가 잘 조절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좋고요. 흐름 좋고요. 월드컵 기점으로 더 좋아졌고요. 팀 내 입지, 인기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갖고 있을까 아마 발렌시아는 후회하고 있겠고 이 선수 보내면 여러 가지를 잃을 게 많겠죠, 솔직히.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 축구적인 건 가장 크지만 외적인 것도 크고요. 마케팅적인 것도 크고. 감독 입장에서는 쟤 내보내면 야, 그 성적 나쁘면 나 또 잘리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감독이 좀 능력 있는 감독이에요. 감독의 생각이 구단에 먹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값 있는 사람이고. 예. 그 감독이 아마 적극적으로 강인이의 지금 이적은 아니다. 감독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클린스만 호에 뭐 적응을 할 것인가. 근데 클린스만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봐요. 공격 축구를 한다고 선포를 했죠. 이강인이 공격적이다 얘기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크로스 타이밍과 컨트롤이 앞으로 가는 공격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속력이 없기 때문에 속력이 없는 선수 공격 아니에요. 사람은 공의 속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패스의 속도를 잡는 부분이 공격적인 거예요. 강인이가 컨트롤 부분이 앞으로 공격적으로 잡고 크로스 부분이 이번 월드컵 때 규성이한테 어시스트 첫 골 할 때 있죠. 뺏고 나서 그때 크로스 다른 선수한테 한 번 더 쳤을 거예요. 근데 절대 공격적인 선수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리춘수밖에 없다. 왜냐면 해봤으니까.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라리가로 이적하는 게 뭐 괜찮겠네요. 네. 아, 이강인은 라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인이가 이제 기술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킥앤드 러시의 영국 축구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라리가에 투자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언어 부분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라리가에서 있었던 기간이나 여러 가지 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처음에 이제 이강인이 이적을 한다고 하면 라리가를 추천 안 했겠지만 어릴 때부터 유소년 때부터 시작했던 라리가를 적응하고 시스템을 배우고 했던 부분이 너무 아까워요.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리가에 더 좋은 팀으로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 최종은 마드리드. 제가 못한 걸 후배들이 해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강인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 후배로서 그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춘스?